친구들, 하이요. 하이요. 오늘 영영이 선생님이랑 이순신 장군님에 대해서 오늘 퀴즈 교실할 거예요. 퀴즈가 뭐예요? 선생님이 문제를 낼 거고요. 영영이 선생님이 맞추시면 됩니다. 이순신 장군은 무엇을 지키는 장수일까요? 1번, 돛단배. 2번, 바다. 3번, 산. 정답. 1번, 돛단배. 아, 돛단배 아니고요. 왜 돛단배라고 생각하셨어요? 저기 지키고 있어요. 아, 그림에 돛단배가 있어서. 네. 돛단배 밑에 뭐가 있죠? 책. 책이 아니고 돛단배 밑에 이렇게 흐르는? 강. 아니, 바다. 바다 네, 쓰기. 바다 쓰기. 바다를 지키는 장군님이셨어요. 두 번째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잘 맞춰주세요. 장군님이 되려면 시험에 합격해야 됩니다. 어떤 시험에 합격해야 할까요? 1번, 무과. 2번, 문과. 3번, 문전. 4번 이과. 4번 없어요. 아, 3번까지 없어요. 있어요. 네. 다시. 3번 운전. 아, 왜 운전 시험이 필요할까요? 병사들 잘 날라야 돼요. 아, 배의 운전 시험. 네. 정답은 무과 시험이 정답이었어요. 저 묵국 좋아해요. 묵국이 아니고 무과. 무과. 네, 무과 시험이었어요. 3번 문제. 이순신 장군님은 몇 살에 시험에 합격하셨을까요? 삼겹살. 아니요, 보기 듣고 하세요. 1번 32살, 2번 28살, 3번 40살. 삼겹살. 삼겹살 아니에요. 빨리 맞추세요. 3번 40살. 몇 번일까요? 정답이에요. 정답은 1번 32살. 오, 드디어 맞췄어요. 32살에 국가시험에 합격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님은 어떻게 왜군을 잘 이길지 늘 걱정하시고 늘 고민을 하셨는데, 밥을 먹다가 밥상 위에 있는 무엇을 보고, 우와! 이걸 회에 덮으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뭘 보고 그 생각을 했을까요? 김치, 계란말이, 노끄르 뚜껑! 계란말이. 아, 계란말이를 어떻게 엎어요? 계란말이 돌돌 돌려서 덮잖아요. 아, 그럼 튼튼해질까요? 네. 그걸 아이디어를 얻었을까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게 아니고 노끄르 뚜껑을 보고 거북선 뚜껑을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다음 문제. 이순신 장군님이 만든 배 이름은? 1번 용용선. 용용선. Nope. 2번 정답 용용선. 아니에요. 2번 악어선. 3번 거북선. 2번 악어선. 아니에요. 정답은 3번 거북선입니다. 저기 무슨 거북이에요? 용용이 잘생겼어요? 용용이에요. 그렇구나. 다음 문제입니다. 이순신 장군님은 후세에 이 모든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늘 일기를 쓰셨어요. 그 일기의 이름이 뭘까요? 1번 순신일기, 2번 난중일기, 3번 지금일기. 난중일기. 난중에 쓴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지금일기. 아, 난중일기가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일기를 엄청 오랫동안 쓰셨대요. 몇년 동안 쓰셨을까요? 1번 7년, 2번 10년, 3번 3년. 7년? 우와! 정답이 어떻게 하셨어요? 와, 찍었어요, 찍었어요. 네, 맞추셨어요. 지금까지 용용이 선생님과 함께하는 퀴즈 교실이었어요. 빠이염! 빠이요.